할렐루야. 5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야말로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죽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외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목소리의 톤을 매우 높여 다른 소리를 다 이기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외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경건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는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세상을 향하여 있지만은 얼굴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아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은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열심히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많이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금식과 비슷한데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식사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이나 사업, 또 놀러 가는 것 등 모든 것들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과 경건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겉과 속이 전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의 조치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니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진정한 한 끼의 금식도 그 금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축복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